안녕하세요. 저는 비디디입니다. 킹견 드래곤의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최근에 제가 엄청 부진했다고 생각해서 이번 경기 되게 부담됐었는데 잘 풀려서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. 라인전도 더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가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. 일단 많이 아쉬웠고 광희 형도 되게 동아 형의 건강상 문제로 광희 형이 연습도 안 하고 못하고 나오게 됐는데 그렇게 됐는데도 져가지고 굉장히 아쉬웠고 그래도 다음 경기 이겨보자 하면서 다들 멘탈 잡았던 것 같아요. 3세트 때 그러니까 급한 상황에서 많이 생각 못하고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픽했던 것 같아요. 일단 1티어 챔프들을 제가 대회에서 잘 다뤘었다고 생각을 해서 배려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연습하고 그러고 있어요. 위기가 1경기 역전당할 때 그리고 저희가 뭔가를 못할 때 그때부터 살짝 위기라고 생각했었어요. 저희가 과감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어디 쪽으로 더 풀었어야 됐고 막 이런 말들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. 코치님이 제 탈리아에 신뢰가 있다고 느껴져서 탈리아를 시켜주셨는데 저는 좀 시켜주는 걸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경기 패배한 것들이 굉장히 아쉽게 졌다고 생각해서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1위니까 만족은 안 하는데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동아형은 원래 슈퍼플레이를 거의 밥 먹듯이 해서 항상 뭔가를 할 때 믿음이 있어서 다 같이 막 그거 해도 돼 막 하고 그런 것 같아요. 머리요? 저한테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했어요. 이거 색깔 점점 빠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막 흰색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. 설날에 그냥 되게 쉬는 걸 중점으로 뒀고 게임은 최대한 적당히 그냥 그 감만 잡으면서 하고 그냥 머리 식히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랬어요. 2라운드 목표는 물론 다 이겨서 1위하고 결승 직행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. 일단 저희 경기력이 되게 안 좋았는데 오늘 그래도 한숨 거둔 것 같아서 다행이고 다음 경기에 꼭 더 좋은 경기력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킹존 드래곤 X 화이팅!